네,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곧 있으면 본격적인 김장철입니다.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격 인상 소식에 만만치 않은 밥상 물가까지 걱정이 큰데요. 정부가 김장재료 안정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서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은 찾아왔습니다. 한 15포기 정도 담을 거예요.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도 세일할 때마다 그걸 이용해서. 배추 15포기면 7만 원대, 작년보다 5천 원은 더 줘야 하는데 소금이며 고춧가루며 값이 오른 재료 투성입니다. 정부는 이달부터 김장재료 수급 권리와 할인 행사 지원에 들어갔습니다. 우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카미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으면 이번 주 할인에 들어간 품목은 뭔지, 어디서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려줍니다.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에서는 1인당 2만 원, 전통시장에서는 3만 원까지입니다. 대형마트에서는 할인이 자동 적용되지만 전통시장에선 영수증을 챙겨 상품권 등으로 환급받아야 하는데 업체별 할인에 정부 할인 지원까지 합하면 품목별로 최대 50% 할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. 여기에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10%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. 김장 가격은 11월 상순에서 11월 하순으로 가면서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정부는 배추 작황 등이 개선되며 이달 중순을 넘어가면 김장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.